예, 안녕하세요. 김정희입니다. 오늘은 데이터 시각화 스텝 라인 차트, 마치 성모양 비슷하다 그래서 저는 이름을 캐슬 차트로 붙이고 싶었지만 이미 스텝 라인 차트라고 해서 계단 차트라고 해서 인터넷에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름은 새로 짓는 것은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스텝 라인 차트로 검색해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려놨고 다 아마도 엑셀로 그린 것 같기도 하고 아닐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래서 한번 제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다운받아서 예제 파일을 가서 요거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요거를 보통은 이제 꺾은 선형을 그리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 자료를 가지고. 근데 요 자료를 그대로 카피합니다. 카피하고 그다음에 여기 요 부분 잠깐 볼게요. 예, 요 부분 하나 밑에 빠진 위에서부터 여기까지 요 부분을 카피해서 그대로 붙입니다. 그다음 요 부분은 위에가 하나 없는 요 부분이에요. 요거를 그대로 카피해서 여기다 붙입니다. 그 다음에 이 원래 자료 전체 요거를 카피해서 이렇게 붙입니다. 까지 되셨죠? 상태에서 꺾은 선형을 그리면 바로 이제 캐슬 차트가 됩니다. 그리고 캐슬 차트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꺾은 선형이기 때문에 차트 종류 변경을 해서 이렇게 영역형으로 바꿔줄 수도 있어요. 영역형 바꿔주면 이렇게 바뀝니다. 영역으로 바뀌면 여기다가 그림을 넣는다든지 그라데이션을 넣는 것들은 이제 알아서 하시면 되겠죠. 이거는 이제 만들기 쉽다 치고 이게 원리를 한번 볼게요. 원리를. 그래서 요 3개 값만 가지고 한번 잠깐 그려보겠습니다. 컨트롤 C에서 컨트롤 V 해고 여기를 이제 색깔을 지우겠습니다. 요거를 아까 동일한 원리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만들고 노란색은 2개 카피해 넣고 연두색도 2개 이렇게 카피해 넣습니다. 하나하나 빠지게. 그 다음 나머지를 여기를 넣죠. 그리고 요것들은 요게 값이 원래 진짜 값이잖아요. 요 값들은 가지고 꺾은 선형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꺾은 선형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월 1일 자료를 한번 볼게요. 1월 1일 자료는 52.7이에요. 52.7 그대로 만들어졌습니다. 요것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요것도 꺾은 선형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두 개를 비교해 봅시다. 됐죠? 그래서 보면 여기서 이제 1월 2일에는 탁 떨어져야 돼요. 1월 2일 값이 이것이니까. 근데 1월 2일 값은 30인데 1월 2일에 52.7, 즉이 값과 같은 값이 하나 더 가짜 값이 만들어졌습니다. 즉 1월 1일에서 1월 2일로 갈 것을 바로 가짜 값, 평행으로 되는 값을 하나 만들고 아래로 떨어지게끔. 즉 다시 말하면 1월 2일에는 값이 두 개예요. 1월 2일, 1월 2일. 그리고 가짜 값이 더 위에 가야 됩니다. 그래야 평행선이 되니까. 다시 1월 3일로 갑니다. 1월 3일 요거죠. 이렇게 올라가는 거 잡히잖아요. 이 값이 진짜 값인데 역시 1월 3일에 해당되는 가짜 값이 있습니다. 32. 즉 1월 2일 값과 같은 값이 하나 더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서 이거를 평행선에 그어주고 다시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게 이제 제가 볼 때는 일상생활에서는 거의 잘안 쓰는 것 같고 이제 꺾은 선형이 너무 이제 밋밋하니까 약간 장식 효과를 위해서 쓸 수는 있겠죠. 근데 그다음 또 이제 의학에서는 여기 많이 쓰입니다. 의학에서 많이 쓰이는 이제 카플란마이어 커브, 그 생존 곡선 있죠. 생존 곡선이 이제 이거잖아요. 요때 값이 있고, 요때 값이 있고, 그럼 이렇게 이어주지 않고 이 값이 오기 전까지, 즉 이벤트가 생길 때마다 떨어지잖아요. 근데 이벤트가 생기 전에, 즉 센서 데이터가 있을 때는 그대로 이제 서바이벌 레이트가 쭉 직선이 되거든요. 가다가 뚝 떨어지고, 가다가 쭉 떨어지고, 뭐 이렇게 만들죠. 그것도 뭐 ROC 커브 같은 경우도 이제 커브로 그릴 수도 있지만 이렇게 직선 형태로 계단식으로 나타내는 글을 많이 그리죠. 그래서 오히려 의학에서는 좀 많이 쓰는 것 같고 일반인 좀덜 쓰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뭐 어쨌든 뭐 장식 효과도 있으니까 또그 구글 검색해 보니까 뭐꽤 많이 있는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도 예제 파일을 가지고 한번 연습해 보시고 또 여러분들 자료도 한번 써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